네, 오늘은 청국장 유명한 곳이 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. 퇴촌 옛맛 청국장이라는 곳인데요. 리뷰를 보면 몇 개 없는데도 되게 좋은 댓글들이 아주 많았어요. 하지만 칭찬이 많다고 가지는 않는데 댓글 중에 사찰 음식 스타일이다 라는 걸 보고 궁금했습니다. 주차는 식당 앞에 그냥 되면 됩니다. 메뉴는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청국장만 주문했습니다. 김치는 국내산이었는데 맛있다라는 느낌은 없었어요. 그냥 김치다 정도. 반찬은 4가지가 나오는데요. 전부 다 간이 별로 안 되어 있습니다. 굉장히 순해요. 청국장을 먹어보면 마찬가지입니다. 보통 진하고 구수한 청국장을 원하는 분들은 성에 차지 않을 것 같아요. 되려 얼마 전에 소개했던 추어탕집이 더 진했습니다. 거기는 청국장은 아니지만 된장 베이스의 추어탕을 하는 곳인데 되려 거기가 훨씬 진하고 구수한 향이 났던 것 같아요. 아무튼 저 또한 청국장 하면 생각나는 구수함, 진함을 좀 기대했는데 그것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. 아주 순한 청국장입니다. 왜 사찰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충분히 알 법했어요. 강한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딱일 듯 합니다. 매장 안에 있는 문구를 봐도 속이 편한 음식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. 청국장 맛을 보시면 아 그래서 맛을 이렇게 했구나 하실 법합니다. 근데 맛이 순하다고 해서 손님들이 없지 않죠. 계속 한 명, 두 명 몰려옵니다. 순한 청국장을 원하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 것 같아요. 진한 청국장과는 결이 다르지만 이런 맛을 원하는 분들도 많은 듯 합니다. 같이 나오는 반찬들도 간이 거의 안 되어 있거든요. 청국장만 살짝 구수하고요. 그래서인지 참기름을 조금 얹어서 무생채 올리고 비벼 먹으니까 되게 순한데 고소한 맛이 느껴집니다. 자극적이지 않게 맛있다 보니까 속이 아프지도 않았고요. 처음에는 진하지 않아서 아 여기 잘못 왔나 싶었는데 먹어보니까 진하지 않아서 좋은 집이 맞다 싶어요.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할 법하고요. 자극적이지 않은 집입니다. 재방문을 할까 생각한다면 한 번 정도는 더 올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청국장 하면 크 하면서 진하게 먹는 그 한 숟갈이 먼저 떠오르다 보니까 매번 막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좀 취향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. 1분 식당이었고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